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소리를 내면 죽는다는 신선한 주제로 색다른 서스펜스를 만들어낸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후속작이자 군더더기 없는 스릴러 영화로서 많은 관심을 끌어모았던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 2 리뷰입니다.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소리를 내면 괴물에게 죽는다는 설정으로 아포칼립스 재난물, 괴물의 비중이 인상적인 크리처물,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스릴러 영화로서 좋은 반응을 얻어낸 작품입니다. 하지만 신선함과는 별개로 관객들에게 관대함을 요구하는 자기적인 설정들 때문에 미흡하게 풀이하는 부분도 있었죠. 스토리에 몰입하는 데 있어서 호불호도 상당히 갈렸던 영화인 만큼 이 장단점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완하며 후속작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결정적인 강점은 소리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공포, 스릴러 혹은 크리처물에서는 사운드로 관객들을 놀래키는 점프스케어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만큼 스릴러라는 장르적 강점에서 소리를 없애면 마이너스지만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사용한 신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죠. 비슷하게 보면 죽는다는 설정으로 관심을 끌었던 버드박스나 주제는 조금 다르지만 장님한테 들키면 죽는다는 내용의 맨 인 더 다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군더더기 없는 진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괴물 때문에 전 세계가 초토화됐다면서 뭐 뉴스나 라디오로 동네방네 소문낼 시간에 주인공, 가족 또는 그 일행의 생존기만을 뚝심있게 그려내면서 제한적인 환경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인공 일행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정부와 군대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안 알려줘서 답답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강점인 괴물의 존재감을 적극 활용하며 관객들에게 찍소리도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설정도 소리 한번 잘못 내면 금세 달려오기 때문에 괴물을 무지막지하게 묘사하면 인간이 너무 하찮아 보이고 그렇다고 괴물을 쉽게 소모하면 호구로 보이는 크리처물의 특성상 킬링타임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도였지만 이 모든 삼박자를 흔히들 말하는 웰메이드 형식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단점이 너무나 명확함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도 그 강점들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에서는 무엇이 좋아졌는지를 보자면 먼저 진행하는 템포가 꽤 빨라졌습니다. 1편은 이미 터전을 잡아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일하는 법, 생존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고 리스크가 좀 크긴 하지만 임신도 하는 등 나름대로 괴물이 나타났을 때 대처 방안도 세워서 안전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괴물이 없을 때는 단순한 가족영화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편에서는 아버지도 잃고 집도 잃어서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괴물들에게 쫓기고 필연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집 주변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지만 밖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벌어지는 불상사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환경이라서 느긋해질 수 있는 장면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꽤 빠른 템포로 스토리를 진행하며 아포칼립스물로서 성공적인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2편은 새로운 장소를 맞이하는 만큼 세계관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는 물론 설정과 만남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보는 것이 또 다른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만을 다루기 때문에 부족했던 세계관 설명을 더해주는 것은 물론 1편에서 스스로의 방식들을 고수하다가 위기에 빠지고 고통을 겪으며 약점을 파악해낸 주인공 일행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매력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번 크리처물에서는 어리숙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불편러들의 말에 응용하자면 바람을 유발하는 각본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묻는 것에 넘어서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모습들을 통해 두 편의 영화를 거쳐서 느껴지는 쾌감도 상당히 짜릿했죠. 빨라진 템포, 세계관 확장, 주인공의 성장들을 주로 밀고 있기 때문에 1편보다는 서스펜스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후속작으로서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였죠. 다르게 말하자면 존 크레신스키 감독님이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하이라이트 연출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명확한 단점인 설득력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화 자체는 소재부터 연출, 연기, 심지어 카메라 구도까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다만 설득력이 부족한 건 여전했죠.
보통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한 장면들은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직접 설명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관대하게 생각해보면 굳이 설명 안 해줘도 이런 심정으로 이랬겠구나 싶은 경우도 정말 많았죠. 대표적으로 1편에서의 임신 설정은 시작하자마자 막내가 죽어서 상심도 컸을 테고 셋의 집터도 제대로 잡았으니 100배 양보해서 바람은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설정이었습니다. 폭포 쪽에서 안 사는 것도 집을 만들 여유가 없었거나 누군가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했죠. 그러나 2편에서는 상대방의 심정을 생각 안 하고 남편의 죽음으로 죄책감을 씌운다거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허무맹랑한 가설을 단순히 죄책감으로 몰아가는 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더군요. 물론 결과적으로 성장하긴 했으나 1편처럼 나름대로 인간과 괴물의 신경전을 치밀하게 다루기보다는 세계관 확장의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적이고 강제적으로 단독 행동을 했을 때 느껴지는 의문점은 1편보다 더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여전히 호불호의 여인은 건재할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 감안해도 세계관 확장을 시도하는 후속작으로서 좋은 예시로 남게 되는 것 같아서 해피데스데이 시리즈처럼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관객들의 숨까지 죽여가면서 가슴 쪼이게 만드는 설정을 가지고 한 가족의 이야기로만 풀이하면 뭐 그것도 그것대로 감독님의 상당한 고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계관 확장에 욕심을 부려서 관객들의 기대치에 부응해줬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입장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